자, 오늘은 누가복음 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화가 하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예? 이수근이요? 박수근 씨를 빼놓고는 우리가 한국의 미술을 논할 수가 없죠. 박수근 씨의 그림을 보면 어쩌다 제 방에 그분 그림 책이 있어서 이렇게 쭉 봤는데 한 서너 작품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나무와 여인이라는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화면에 잘 나옵니까? 볼만하네요, 그래도. 중앙에는 앙상한 나무가 놓여져 있고 저기 맞은편에 광주를 이고 여인 하나가 장사를 하러 가는지 하여간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등에 아기를 업은 엄마죠? 서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나무와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밑에 수근이라고 써 있죠? 박수근 씨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제목이 뭔지 아시죠?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옛날에는 우리가 냇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풍경이죠. 아낙네들이 냇가에 앉아서 묵은 빨래를 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 분은 이제 묵묵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빨래를 하고 또 저쪽에 한 분은 빨래방망이 같죠? 손에 들린 게 두들기면서 옆에 아낙네와 뭔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림 마지막 하나를 더 보죠. 이 그림 제목은 뭡니까? 판자촌입니다. 판자촌. 네. 여기는 뭐 딱히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참 그 산동네 그 중턱에 아주 가난한 판자촌을 그렸습니다. 이 박수근 씨의 그 이 붓터치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강렬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혹시 그 독실한 기독교인인 건 다 알고 계시는가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 속에는 참 많은 기독교 세계관이 흘깃흘깃 묻어 나옵니다. 이분의 그림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늘 투게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그림보다는 늘 누군가 항상 같이 있어요. 아낙네도 등에 아기를 업었다든지 손에 아기를 잡았다든지 또 여러 사람이 시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시장 안에 그 좌판을 놓고 여인네들이 아주 북적거리는 시장이라는 유명한 그림도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이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하향성입니다. 하향성, 즉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낮은 자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서두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글체를 보면 그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박수근 씨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항상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함 그리고 하향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읽어나가고 공부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시대적 배경서부터 좀 조여 들어가도록 하죠. 2장 1절을 좀 볼까요?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사실 이 1절 속에도 어마어마한 세계사가
설명되어야 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가이사라는 말은 영어식 표기고 원래 이름이 뭐죠? 시저입니다. 시저.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그 줄리어스 시저 이름에서 오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로마 황제는 로마 초대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줄리어스 시저의 원래는 조카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아들로 입적이 돼서 나중에는 양아들이 되죠. 그러면서 그 시저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또는 시저 아구스토가 됩니다. 원래 원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황제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 하면 세계를 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던 유명한 역사적 실체였던 인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붙은 아구스토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배경 삼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복잡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원래 아구스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구스투스. 그걸 이제 줄여서 아구스토 이렇게 부르는데 원로 집정관들이 우리가 로마 제국만 알지 로마 제국 전에 공화 정치를 했던 시절은 잘 몰라요. 로마 제국 전에 로마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러 리더들이 합의체를 이루어서 원로회의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을 각각은 전부 집정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하고 납니다. 몇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정치였는데 점점점 권력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구스도로 넘어갑니다.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원로회의에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원로의 실질적인 총수가 되는데 이 명칭을 뭐라고 할 것인가 하다가 명칭 정하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명칭 정하는 동안에는 잠시 임시로 그냥 집정관 내지는 부르던 대로 원로의 대표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원로에서 논의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옥타비아누스가 거부를 해요. 난 일반 원로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건 죽어도 싫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명할 것을 스스로 말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구루에서 왔습니다. 아우구루라고도 하는데 아우구루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예언의 출처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루라는 말에서 아우구스 투스라는 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루는 무슨 의미라고요? 신적인 권위에서부터 계시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명칭의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에 뭘 제공했을까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것을 제공하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토라는 말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하나의 눈금이 돼요. 그러니까 황제 자체가 나는 일반 원로들하고 취급받는 거 싫다. 명칭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회의를 하다가 합당한 명칭이 나오질 않자 그러면 아우구루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적인 계시에 의해 탄생된 황제 이름을 스스로 취하여 갖게 됩니다.
이게 아우구스 투스라는 말이에요. 또는 오늘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줄여서 쓰기도 했죠. 자, 여기에서 비로소 황제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신적 배경을 제공합니까? 예. 황제 숭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는 이제 공화국은 사라지고, 공화국은 그때부터 사라졌어요.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이루어 국가의 정책과 결정을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 이후로 탄생된 게 뭡니까? 유명한 로마 제국이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는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 유례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인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한 나라가 강해도 견제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뭐라고도 불렀는가 하면 평화의 시대. 근데 그 평화는 무엇으로 유지되었던 평화인가 하면 힘으로 유지되었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만은 야누스의 신전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 이 신전문은 전쟁 때만 열립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야누스의 신전문이 닫혔던 시대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로마의 시퍼런 무시무시한 한 권력 앞에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던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서 전혀 그 시대와는 매력적이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가당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로마의 평화는 한계를 갖게 되었죠. 그 시대는 사실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장 슬픈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로마의 황제 앞과 권력 앞에서 한마디를 못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역사의 렌즈는 조용히 한 마을로 카메라 렌즈를 돌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 뭐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예, 호적하라. 보통 이제 우리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은 이 호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전후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례 요한의 탄생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이 호적하라는 이 로마의 천하에 내린 명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적하라는 말은 우리 전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호적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라 하니까 뭐 고향에 가서 자기 출생 등록하고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가 왜 호적을 명령했는가 그 동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호적의 의미는 첫 번째 동기가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제국 하에 인구가 몇 명쯤 되는가, 그래서 노동력을 어떻게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를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그 이과 쪽에 그 머리가 밝아서
이 수치를 집대성하고 모으고 자료를 남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첫째는 노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국민 생산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로마의 인구가 아니라 로마 제국하에 우리가 정복한 크기, 세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사는 그렇게 움직였지만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뜻밖에도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이 될 줄이야 어느 인류가 알았겠습니까? 그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유대의 두 젊은이가, 한 여자는 임신을 한 채 베들레헴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구스도입니다.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가서 호적을 해야 됐어요. 저희가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요즘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고향에 가서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를 경북 영주에 가서 받았어요. 그 영주 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장수초등학교라고. 그 운동장에서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 영주 출신들 팔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시커먼 애들이 다 고향으로 와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건 표면적인 동기라면 진짜 동기가 있어요. 그 진짜 동기는 결국 세수 문제 때문입니다. 그 제국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전쟁을 수없이 치르려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콜렉터, 세금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뭐 세리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죠? 사케오입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금을 내는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가 또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로마 군주 국가에 돈이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들이 이해를 받았는가 하면 그들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공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라 할 때는 대단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한 번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호적 명령입니다. 이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 이건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권을 향해 반기를 들어요. 이 이후에 알렉산드라는 총독이 일어나서 이 유다의 두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앙적으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이해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 민족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사두개인과 특별히 친로마 계열이 따로 발생을 합니다. 뭐 어느 시대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를 살았을 때도 친일파가 일어났듯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친일파 내지는 친로마파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로마 제국 아래 식민지 백성이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되려면 또 로마 제국하의 백성들은 가이사는 누구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그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었다면 정신 올바른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되죠. 왜? 최소한 그들에게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았죠? 이 세금 문제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끔 트릭을 얹어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문제는 호적하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 호적을 시켰다고요? 세금 때문에 호적을 시킨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 성경 본문을 또 보십시다. 1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호적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사실 그런데 여기서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하면은 연대가 맞질 않아요. 총독 되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총독을 지내는 동안, 또 총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집정관 내지는 지배자로 있는 동안, 왜냐하면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하던 때가 AD 6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세푸스의 기록의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연대가 안 맞잖아요. AD 6년에 총독으로 부임했다면. 그래서 많은 또 자유주의 쪽에 있는 학자들은 누가 이 기록이 틀렸다 내지는 오류를 범했다. 누가가 누굽니까? 역사가예요. 그리고 서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자세히 살폈다 그랬어요.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가버너, 다시 말하면 지배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when이 아닙니다. 뭐뭐 하는 동안, 집정관으로 또 지배자로 있는 동안, 이래야 연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부임할 때는, 총독으로 부임할 때는 정확하게 AD 6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연대가 일단 안 맞아요. 자, 복잡하니까 이건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표정들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두 젊은이의 앞날의 운명을 두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누가는 썼어요.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씁니다. 두 기자의 기록이 다 달라요.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고, 누가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존재인
여자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정혼했지만 오늘날 약혼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식 부부입니다. 관계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뵌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요셉도 기가 막혔겠고 마리아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의 운명과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마리아 쪽에 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을 밟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죠? 호적 명령이 내려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약 65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때의 경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을 띄워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을 잘 보시면 앞에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사실상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 미가 시대는 로마 통치 시대만큼이나 깝깝하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근데 현실은 어느 제국이 땅 끝까지 미치고 있어요? 예. 현실은 로마 제국이에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이 땅 끝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누룩처럼 역사에 나선형 상승곡선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의 영향력이 창대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천하에 호적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로마의 황제, 최초의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니 아구스도가, 신적인 존재가. 그런데 카메라 렌즈 한 대는 어디를 집요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역사의 렌즈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얹혀져 살지만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세상이 온통 요동을 치고 득세를 하고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메라 렌즈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온 시대가 덤벼들어 요셉을 무너뜨리려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것이 한 번도 성공으로 매듭지어졌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통계, 확률 이런 데 여러분들의 인식을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일한 확률이,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헤게모니는 로마 황제의 거머쥔 천하의 평화가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땅,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가녀린 여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헤게모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고 스펙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모든 우주와 역사와 세상의 헤게모니는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또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아, 5절을 보십시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여관이라는 말은 두 종류를 씁니다. 첫째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판도케이온. 이것도 여관이에요. 또 하나는 카탈루마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여관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은 그 일반, 제대로 갖춘,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상인들,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판도케이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여관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써요. 카탈루마. 이 카탈루마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짐승들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짐승들만 자질 않아요. 이게 허름한 판잣대기로 칸막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람이 그냥 대충 거저 깔고 자고 이 칸막이 넘어 한쪽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 풀숲 속에 같이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통 같은 우묵한 데다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뉘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가장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는 아기를 낳은 직후랍니다. 제가 낳아보지 않았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배 아파 고통 속에 낳았겠지 하면서 제일 엄마 생각이 나겠죠. 마리아는 안 그랬을까요? 게다가 이 아기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어 이 아기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잉태된 아기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준비된 여인이었기에 그 황당한 예언과 환경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떤 운명으로 자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따뜻한 물 한번 쓰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듯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전쟁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주로 섬기는 것은 죄악이다. 이게 유대전쟁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또 유대고대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세금의 부과는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아구스도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로마 제국화에 편승된 천하의 호적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돈 문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만몬의 신의 권력과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세상의 욕망에 광기에 붙잡힌 시대 속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 천하의 사람들이 분주히 고향을 찾을 그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유대 땅의 두 젊은이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저 외진 산골 베들레헴 작은 고을로 들어와 이 땅의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펼쳐가실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옳을까요? 4천만이 이해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헤게모니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헤게모니에 우린 줄을 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게모니에 우린 줄을 서야 돼요. 왜? 결국 이 세상의 끝날은 그분의 주권에 모든 역사는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최종적 승리가 누구로부터 완성되는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진 몇 컷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첫 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옆에 나와 있는 인물은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시대는 애국주의, 국가주의에 온 세상이 광기 붙들려 있던 시대고 히틀러가 통치하던 독일은 종교개혁도 일으켰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런 독재자의 그늘 아래 온 시대가 침묵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히틀러는 자기에게 숭배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넣던 서슬퍼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조선소에서 히틀러가 연설할 때인데 경례를 하는 장면인데 저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팔짱 낀 사람 뒤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경례 하긴 하는데 뭔가 대화를 하죠. 그 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이에요. 쟤 미쳤나 봐. 응? 앞에 팔짱 끼고 있는 친구 보고 쟤 미쳤나 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히틀러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명령만을 따른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그림을 또 보십시다. 자신의 신념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와 의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세상은 움직입니다. 다음 컷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팔짱 끼었던 사람. 1931년 란트메서, 이름이 란트메서입니다. 볼룸 앤 보스 조선소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21살에 나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이 바뀝니다. 4년 후에 그는 유대인 출신의 여성과 사랑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것을 볼까요? 그렇게 둘이는 유대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매번 순간순간마다 따가운 시선 아래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후부터 나치에서도 물론 탈당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 히틀러를 경배하고 있는 저 순간에 팔짱을 끼고 눈매는 히틀러를 향하여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것을 보십시다. 이렇게 선천 행사라는 것은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배 진수식 같은 행사입니다. 그 자리에 히틀러가 초대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컷을 볼까요? 동원된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향해 팔을 뻗어 경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다. 그때 란트메서는 도저히 그런 사고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히틀러에게 손을 들어 하이 히틀러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림을 또 보십시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사진이 찍혀지고 그는 무서운 고생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한 채 비참한 인생을 맞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생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게 종막을 고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애국주의에, 국가주의에, 비인격주의에, 세상의 광란에 휩쓸려 돌아갈 때 인간의 본연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저 용기, 그 용기가 훗날 어떤 역사적 산물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 나치와 저항을 해서 이런 선언문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선언문들이 잘 교회에 소개되질 않죠. 바르멘 신학 선언문입니다. 독일의 의식 있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바르멘 선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선언문의 그 배경을 읽어보면 이게 1934년에 만든 선언문인데 독일 국가교회는 히틀러 치하에서 민족주의, 애국주의, 반유대주의 광풍에 휩쓸렸다. 지식인, 대학 교수, 신학자들이 독재자 히틀러를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때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보네퍼입니다. 이런 젊은 신학자들은 무입판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국가에 종속되는 것을 열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만든 초안문인데 바로 그 선언문이 바르멘 신학 선언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신사참배 거부운동 고백서 같은 귀한 문건이 되겠죠.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항이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되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두 여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항목 이 본문이 제시되면서 이런 이제 해석을 붙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설들을 배격한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문이라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진리로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사상과 국가적인 주장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가르치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옥고를 치르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 그저 저 베들레헴 땅에서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중앙을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은 변방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함께함 그리고 하향성을 늘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공부를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공부가 저와 여러분 함께 살피며 끝날 즈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누가복음 기자의 붓을 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더 확대시키고 우리가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3.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